그냥 사주 없이 오시면 제가 그냥 입이 따다다다다 말이 나와요. 한 번이라도 더 길어 줄이려면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이라, 그렇게 바쁜 상황이라 모자가 딱인 것 같아서.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이 띠들이 이제는 그래도 어깨에 뽕이 들어가 노는 새?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쪽지게 보살입니다. 아, 선생님 처음 뵀는데 네. 오자마자 그냥 바로 막 공수를 놀랐어요, 사실. 제 스타일이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사주 없이 오시면 제가 그냥 입이 따다다다다 말이 나와요. 선생님 근데 모자는 촬영인데 일부러 쓰신 건가요? 아, 제가 이렇게 혼자 직원 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.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.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 가고 하는 시간도 없고, 기도도 가야 되고, 또 그동안 손님들이 와서, 아, 저 우리 신당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길어 줄이려면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이라, 그렇게 바쁜 상황이라 모자가 딱인 것 같아서. 요번에 그 질문 드릴 거 사실 알려드리진 않았는데, 네. 요거는 2023년에 대박나는 나이. 그냥 느낌은 직석으로? 예. 제가 봤을 적에는 올해는 이민년이요. 내년은 개미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깝깝했던 게 터너를 지나서 그래도, 아, 이쯤은 내가 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띠가 저는 돼지띠라고 생각을 해요. 여태껏 전전긍긍하고 다잘 된다는데 왜 나만 안 돼? 이랬던 분이 저는 양띠라고 생각을 하고요. 토끼띠가 개묘년에서 또 검은 토끼잖아요. 그러니까 토끼가 토끼를 만나서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뛰어볼까 하는 의욕이 막 올라와요, 솟아서. 그래서 저는 토끼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중에 하나 을사생 뱀띠라서 항상 뱀이 잘 되라고 차원에서 저는 뱀을 꼭 넣어드립니다. 근데 사실 뱀이 지금 어찌 보면 올해는 검은 호랑이 등에 타서 좌지우지하고 오른쪽으로 갈까요, 왼쪽으로 갈까요, 이런 그 어떤 시점에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뱀띠가 크게 솟아오르라는 기운이 사실 또 들어있어요. 잘 됐으면 좋겠고, 늘 저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, 내가 좋은 운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. 쪽지게 보살이 봤을 때또 하나 딱 남았죠. 나 어떤 띠가 내년에 대박이 날까요? 저는 소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당황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이 띠들이 이제는 그래도 어깨에 뽕이 들어가 노는 새? 나 어씨야, 나도 한 번은 된대. 쪽지게 보살 선생님이 된대.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? 노력을 더 해야겠지. 감이 그냥 떨어지겠어? 우리가 흔들어야겠지. 썩은 감이 떨어질 거냐, 맛있는 홍시감이 떨어질 거냐는 본인들이 노력함에 따라서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거양득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즉지게 보살은 내년에는 필히 더 지금까지보다는 작은 톨씨 하나라도 솟아올라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작은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띠가 이 다섯 시대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시원시원하시네요. 원래 이렇게 시원시원하세요, 선생님? 아니, 제가 원래 그냥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이렇게 혼자 오고 있습니다, 선생님 없이.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기도를 많이 가고, 저는 느낌이 곧 신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귀에다가 뭐, 야, 멋지다 멋지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이 탁탁탁 나요.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워낙 많아서 그냥 신령님만 믿고 가다 보니 의심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건강하세요.